그럼 이제 국내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 네. 국제사회에서 한국 장기 이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의 해외 원정 장기 이식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이게 이제 거의 뭐 낙인이 찍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제 말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에 관련된 논문을 내려고 할때 논문을 찾으면서 그거를 확인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 지금 국제사회가 한 논문마다 그리고 우려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이 너무나 많이 중국으로 해외 원정 장기 이식을 가는데 도대체 어떠한 대책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이게 리스크에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는 어떤 많은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홍보도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하나 보시면 이건 한국 이식학회에서 낸 논문인데요. 그 부분을 완전히 발췌한 한번 겁니다. 확장해 보시죠. 예. 예.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원정 이식 통계가 있는데요. 예. 예, 2005년 같은 경우 총 가한 이식 총 건수의 30.5%가 중국에서 받아온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원정 장기 이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해외를 살펴보니까 다 중국이었지. 네, 다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거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증가. 이게 예. 예. 지금, 해외가 없었다는 거죠. 97년부터 쭉 없다가 새까맣게 된 진한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2001년에 보시면 제일 밑바닥에 조금 있습니다. 여기부터 예, 시작이 되는 네. 겁니까? 굉장히 급속하게 올라가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1999년 파룬궁 박해와 중국의 이식 건수의 증가가 완전히 연계가 되어 있고요. 대량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거기에 이제 이식을 받아오는 집단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받아오고요. 보고서 아까 2016년, 제가 2016년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2016년 보고서에 한국에 대한 언급이 종류로는 13종류 부분, 그리고 횟수로는 19부분에 이제 한국을 언급하는데요. 한국이 한개 병원에서 봤을 때 연간 한국인이 가서 장기 이식을 받아온 게 사례가 1,000건이었어요. 한개 병원에 네, 대해서 2006년도 보도였고요. 국내 보도에도 저게 조선일보인가에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한개 병원에 연간 네, 한개 1,000명. 병원에 연간 그러면 그게 1,000명. 수백 개 병원이면은 700여 곳에 허가가 나 있으니까. 물론 한국인들은 좀 가는 데 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9개, 10개 병원 정도가 주요 대상이고요. 한국인 주로 타겟이고 전반적으로는 많은 병원에 가는 걸로 약 100여 개 정도. 281쪽에는 일본인 위주 병원에 일본인 위주로 이분은 병원을 40명. 세웠더니, 그리고 일본인 일본어를 잘하는 의료진을 둔 거죠. 이제 같이 매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섰는데, 한국인이 올해 더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보고서에 있었어요. 다시 좀 암담했습니다. 읽으면서. 한국인이 올해 200명이나 오더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이식, 새로운 생명을 길. 그 기업가의 대표였어요. 중국에 가서 이식을 받고 왔죠. 왜냐면 돈이 있어야, 사실은 뭐, 2천만 원도 없는데, 돈 받을 한국에서 못 받는데, 대기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한 딜레마가 있었던 게요. 우리 은하철도 999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만화 영화. 예. 네. 사람의 신체를 바꾸는 것이 이제 로봇화 시키는 어떤 돈이 있어야 그 돈을 모아서 가져오죠. 그랬듯이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 세상이. 그것도 극명하게 어떠한 선택 사항이 없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딜레마에 여기 이제 같이 연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에 가서 이식을 받아오는 사람들은 그게 평생 모은 돈을 투자를 했든 돈을 냈든 아니면 뭐 쉽게 그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물론 가기는 하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 돈이 없어서. 그래서 간이식 새로운 생명의 길은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중국의 원정 장기 이식을 가면 된다라는 것을 지도를 하나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하는 추천서를 썼어요. 이 책을 읽으라고 추천하는 글을 의사 선생님이 썼고 그분의 권유에 의해서 이 환자가 저자가 이제 갔다 와서 그 어떻게 하는지 경로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이식을 받을 수 있는지 썼고요. 책에 보면 이제 그 차트 번호를 달리해서 한국의 어떤 대학병원과 이제 뭐 여기서 말을 딱 바로 할 수는 없지만 그 대학병원의 의사로서 근무를 했던 분이 추천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이식 범죄라는 걸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몇 년도 못 나온 책입니까? 지금 2005년에 출간됐습니다. 예, 됐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이 근데 중요한 거는 폐간이 되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서점에 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 번호를 달기 위해서 병원이 협력 관리를 했다라는 거. 애프터 서비스. 가서 받아오고, 왜냐면 계속 AS를 받아야 되는 건 중국에 일을 갈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돌아와서 한국 병원에서 계속해서 포스트 오퍼레이션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받는 거죠. 중국 병원하고 한국 병원하고 협업 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게 계약서에 명시한 협업은 아니지만 친밀도, 우정 관계식으로 이렇게 이제 환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오면 잘 친절하게 받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책이 출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천진제일중심병원에 근무했던 직원의 고백 이제 양심선언 보도에 보면은 NTD라는 이제 지금 에포크 미디어라는 단체예요. 에포크 미디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브랜칭을 갖고 있는 국제 방송사인데요. 이 방송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식주 오용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유는 최초의 그 안구 각막을 적출했던 의사의 부인 애니가 그 방송사에 가서 양심 선언을 하거든요. 그때가 2005년 요 무렵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방송사는 에포크 미디어라는 방송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환자가 사실 최대의 고객으로서 이렇게 양심 선언을 보도하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증 소구 요구를 할 때 기증서를 보여달라. 우리는 기증 동의에 의한 그런 장기만 받고 싶다. 이랬을 때에는 똑같은 서류를 준다. 홍길동, 계속 홍길동인 거예요. 그거를 직원이 이제 선언을 한 거죠. 한국 사람들 그걸 원하니까. 그렇죠. 원하니까. 또 이제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클래스가 좀 있는 분이 가서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식이라는 건 분명히 기증해서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불편감이 있는 거죠. 이게 급행료를 준 것 같은데 뭔가 범죄하고 연루돼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이게 병원은 정상적인 병원인 것 같은데 뭔가가 느낌이 이상할 때.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낌이 있으니까. 네, 느낌이 있으니까죠.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모든 게 실제 보여지면 중국인이 80% 내부 고객, 지금 현재 바뀐 양상입니다. 해외에서 워낙 이제 법률도 강화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80% 중국에도 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80%가 중국인이라면 한국인이 10% 기타 외국인을 모두 합한 정도의 부분에 한국인 한 나라의 국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 거죠. 앞으로 이게 제재 수단이 되겠네요. 그렇죠. 국제사회가 제재를 할 양심의 척도라고 보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제 한국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어떤 때는 한국을 좀 좋은 시선으로 봤다가 민주화의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봤다가 이번에 홍콩 사건에 침묵하는 것을 보면서 실상이 그게 아니었네 이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도 한국의 모습은 사실 일본인들은 많이 가지 않아요. 많이 가지 않는데 많이 가지 않으니까 조용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되게 많이 가잖아요. 되게 많이 가는데도 그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미국의 그 하원 청문회 2012년 청문회에 보면은 그 의원이 딱 바로 묻습니다. 롤라바크라는 캘리포니아주 의원인데요. 한국 정부는 알고 있나? 2012년 당시에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알고 있나? 근데 도대체 궁금하다. 대책이라도 있는가? 그랬더니 그 이제 정원을 나선 의사 선생님, 말레이시아 선생님이 한국은 아무것도 아직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그 레벨로 볼 때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수준차는 사실 한국 훨씬 잘 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양심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그때 제가 되게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국내적인 이제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한국에 2016년까지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엔 다포라는 단체의 아시아 연락인으로서 대만, 일본, 한국을 연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에 이 이슈가 좀 더 알려질 수 있도록 권역도 같이 작업하고 또 이제 단체도 만들면서 서로 도와서 협력해가지고 일을 하고
그때 대만에 생겨서 있던 단체는 타이코트라고 해가지고 대만에 이제 이식 관련해서 윤리를 얘기하는 단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당시 단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좀 조용하게 움직이는 편이었습니다. 교수님들 몇 분이 이제 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 3년 미국에 있었어요. 있고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판결이 난 후에 돌아온 거죠. 돌아오고 아 너무 이제 좀 규모가 작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IoT가 KoT로 바뀌어가지고 활동은 하고도 계셨는데 아, 이걸 좀 더 국제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던 점에 그 아시아들이 아시아 단체들 세 단체가 모여서 SMG라는 일본 단체가 생겼어요. 언론인 분이 이제 제가 연결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같이 활동들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미국 간 사이에 이분들이 참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도쿄에서 모여가지고 도쿄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하시는데 미국처럼 이 장기 이식 오용과 관련된 범죄인들은 비자 발급을 하지 말자. 이게 도쿄 선언을 보면 그런 조항들이 이렇게 쭉 정해지는데 그래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선언을 하고 이까지 결론에 각국이 이룰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SMG 일본의 SMG라든지 대만의 타이코트라든지 또 한국의 KOT가 다음에 서로 만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선언한 부분을 일정 이상 다 이렇게 하고 만나자. 제가 이제 아까 그 한희철 교수님이라고 제가 아까 그 인용한 분이 있었어요. 그죠? 어떤 국제 조직이 움직이는가. 그 교수님이 국제 조직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지 몰랐다. 참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분도 그날 도쿄 선언에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지금 이택이 다시 한국 지부 활동을 이택의 이름으로 좀 하고 싶다. 그전에 제가 다포도 하고 계획도 하고 했는데 하고 싶은데 2014년 결성될 때부터 쭉 활동을 해왔으니까 좀 이택의 레드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국 재판소의 판결문을 알려드리고 리스크 대책을 세우도록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도와주십사고 이제 그 판결문하고 쭉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지금 이제 전국 국가대학연합회 이사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의사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교육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의과대학의 입장에서 이거는 반드시 공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KOT라는 단체가 협력을 해서 이렇게 공문을 같이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공문으로 지금 의과대학에 다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팬데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서 팬데믹이 있고 이제 그때 이사장님의 원래 이제 취지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가 알게 하겠다. 10만 의사가 다 알게 하겠다. 그러려면 대학뿐만 아니라 병원, 그다음에 그 각 그 의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 단체들 단체장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같이 연락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의료 지급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부분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의료계는 자정작용이 굉장히 먹히고요. 외부에서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내부의 자정작용은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게 그 엘리트 집단일수록 사실 그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엘리트 집단일수록 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그 정도까지 됐을 때는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단체인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택의 보도자료를 한번 처음으로 내봤습니다. 한국에. 지난주에 냈는데요. 의협신문하고 야급신문에서 보도자료를 기사시키셔서 이렇게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그 레터 캠페인이 상당히 제가 주요한 것 같아요. 네, 레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돕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 보내려면 총장님이나 부총장님한테 레터를 보내야 되는데 그분들의 그 이메일 주소는 안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직접 다 전화를 해서 동의를 받고 또 함부로 이메일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또 받아서. 유튜브에는 보내신 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자원봉사팀이 인력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보셨을 때 관심을 가져주실 만한 가치관, 바른 것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NGO들 이렇게 쭉 리스트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첫째 1차 리스트에 30개의 NGO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공 대표님 TV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감사했고요. 내가 몇 번째로 빨리 연락했습니까?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예. 이택 레터 캠페인. 고마운 회신.
그때 내가 굉장히 빨리 움직였다는 네네. 얘기죠. 제가 의과대학에 보낼 때는 그분 한 분만 협회장님을 만나서 얘기 드린 거였고 레터를 보내는 건 대학하고 NGO를 보내는데 이제 그 리스트에 들어왔다는 것도 이제 공병호TV가 사회에 대한 자정작용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팀인 거고 일종의 감수성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감수성이죠. Justice, 정의에 대한 그렇죠. 감수성인 거죠. 그런 정보를 받았을 때 그렇죠. 네. 아, 이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걸 해야겠다. 네, 이렇게 주요 사안으로. 이건 뭐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네? 우리와 상관없네? 이렇게 보지 않고 사실 아 이걸 알려야 되겠다. 그 이메일 내용을 저는 거의 외우다시피 아 이거 우리 한국 국민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인터뷰를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참 중요한 예. 그때 뭐 본인이 방송을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방송을 하니까 항상 그런 그 사회적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죠. 그럼 이택은 이제 그 기부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택은 띵크탱크에 있는 많은 분들이랑 연계가 되어 있고요. 보통 띵크탱크가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사회 정의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되게 창의적인 쪽으로 가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부자분들이 또 있으세요. 부유한 분들. 그런 분들 또 단체를 또 만들어서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기부금을 또 주시기도 하고. 비영리 단체. 그렇죠. 비영리 단체니까. 그렇게 때문에. 해서 이제 네.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 예를 제가 들면, 그 중국 재판소 판결이 있을 때, 네. 그 TV조선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사보도 세븐이라는 곳에 죽어야 산다라는 다큐가 나왔었어요. 그게 중국에 직접 취재진들이 가서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장기이식을 받으러 오는가를 취재한 영화였거든요. 다큐였는데 국제사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영화를 영어문화시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증거자 어떻게 가시면 되는지를 안내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 PD분들하고 영문으로 다 이제 배포가 됐어요. 국제사회에 또 이제 그 배포를 하도록 허용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런던에 재판 쓰고 열리는데 재판장님이 이분들이 와서 직접 증언을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 직접 가서 이식 현황을 이렇게 취재한 게 없었단 말이죠. 카메라 시킨 게, 영상 시킨 게. 되게 어려운 부탁이잖아요. 매일매일 이거 다큐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근데 부탁을 드리니까 한 그 재판소 앞두고 한 3, 4일 전쯤 이제 회사가 보내준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기부금이 바닥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정인들을 전부 런던으로 보내야 되니까 비행기 값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금이 거의 바닥난 상태여서, 오신다는데도 비행기 값이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이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비행기 값이 없어서, 여기 재판소에 못 보내드릴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인이 한 분이 이제 얘기 들은 그 우리나라에 이제 인지가 있으신 분이신 거죠. 바로 비행기 값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택이 하는 일의 가치를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되게 많죠. 예.